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비중이 70%이고 31,700원 단가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신규 상장주죠. 강하게 갔다가 지금 좀 밀렸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턴을 해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어중간하다. 일단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고점 대비해서 여기 돌파해낸 것은 좋았으나 돌파를 했으면 여기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내려올 것이 아니라 20일 지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야 추가로 이렇게 4만원권대, 45,000원권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밀려버렸습니다. 밀려버리고 시장이 반등할 때도요. 시장이 하락, 이 하락 구간은 같이 하락했다 쳐요. 반등 구간에서 반등을 강하게 못 해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예를 들어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자면요. 이 CS윈드와 같은 종목을 한번 보자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다 이거죠. 근데 반등할 때는 V자 급반등. 시장보다 오히려 조금 더 탄력 내지는 시장의 탄력과 비슷한 정도의 강하게 반등을 해내죠.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시장 좀 더 안정되면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 이렇게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수급도 좋아요. 근데 명신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은요 시장 하락할 때는 같이 크게 빠졌는데 반등을 잘 하지 못해요. 3분의 1도 반등 못했습니다. 4분의 1 가까이 밖에 반등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수급도 최근에 보면 그죠? 뭐 기관은 좀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던지다가 매수를 조금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추후 상황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 저항대를 잘 체크해 보십시오. 아이고, 자 앞전 상황을 봤으니까요. 한번 더 리바이벌 하자면요, 추세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갔어야 되는데 추세를 여기를 그냥 강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첫 번째는 여기 32,400원권 정도 되는 20일의 저항권, 그리고 여기 넥라인이라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추세가 확 무너졌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너무 세게 무너졌거든요. 그럼 여기를 한 번에 못 넘어갑니다. 제가 추측하는 향후 흐름은요, 만약에 반등한다 해도 여기 가서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습니다. 32,400원권. 근데 지금 단가가 지금 31,700원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싶으면요, 일부 차익 실현 조금 하시고요. 왜냐하면 70% 비중이 너무 커요. 그죠? 일부 차익 실현 하시고요. 때려 죽여도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 28,000원은 무조건 사수해야 됩니다. 여기를 툭 하고 깨고 내려가는 순간 24,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반등할 때 반등을 강하게 하면 더 양호한 것이고요. 반등했다가 이렇게 밀리죠. 윗골이 달면서요. 이렇게 윗골이 달고 윗골이 다는 거는 저항입니다. 저항. 그냥 쪼삐단 거 이거 경상도 사투리 쪼삐단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저항입니다. 저항. 그죠? 자, 여기가 강력한 저항일 거다는 게 여기에서도 판명되네요. 그죠? 여기 32,400원권에서 윗골이 달면서 밀린다 싶으면 일부 축소 그리고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돼요. 크게 받으면 내려올 때 비중 더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에 아주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28,000원을 훼손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는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조정시 매도 다시 반등 양봉 넣으면 추가 그리고 또 저항권에서 밀린다 싶으면 좀 또 매도 이거 매수 매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나는 그렇게 매매를
타이트하게 할 자신도 없다. 내지는 시간도 없다. 그렇게 하신다면요. 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28,000원 깨지면요. 손절입니다. 28,000 깨지면 손절이고요. 32,000원권 여기 강하게 돌파하면 35,000원 일단 바라볼 수 있고요. 돌파 이후에 여기 지지된다면 38,000원권까지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추세가 너무 강하게 무너진 상황이니까 반등을 강하게 하는지 밑으로 강하게 밀리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좀 전에 드렸던 전략 아주 상세하게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블록딜 지점이다. 블록딜 나왔다면 그 블록딜의 후폭풍 조금 기간이 필요하겠죠. 왔다 갔다 좀 다지기도 나와야 될 테고요. 자, 블록딜 이야기 나오니까 카카오뱅크 블록딜 1조 규모 블록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7%대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우정사업본부 블록딜 소식 강하게 올라갈까요? 조금 처질 가능성 더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요. 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포스코. 우리 또 소산이가 질문했으니까 아주 상세하게 또 해야지. 335,000원. 자, 일단 여기 335,000원은 20일 돌파하긴 했습니다만 위에 장이 60일도 있고 120일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올라긴 올라갔어요. 올라긴 올라갔는데 썩 베스트 포인트는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데 강하게 밀렸던 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올라탔죠. 이거 양호입니다. 그렇죠? 양호. 그렇다면 339,000원 것만 더 편하게 60일 것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죠. 뭐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체크 차원에서 물어봤겠지. 37만원까지의 목표치 가져갈 수 있는데 과연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빵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약간 한번 스톱하고 적당히 숨 고르고 갈지. 자, 한 방에 빵 간다면 베리 굿이겠죠. 뭐처럼 투산 퓨어셀처럼 한 방에 빵 이렇게 뚫고 간다면 베리 굿. 전고점 인근 가서 넘어가는 듯 하다가 밀리죠. 전고점은 강력한 저항. 그거 참고하시면 충분히 그 다음 상황 대처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아까 두산 퓨어셀처럼 빵 치고 가면 약간 밀린다 싶을 때 일부 차익실현하고 다시 조정 가볍게 받으면 매도 때렸던 거 다시 매수 가능. 이때 이평선 올라오거든. 그리고 다시 갈 때는 이런 큰 N자 목표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여기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SB 이름도 길어. 아유. 자, 종목 세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 구간은 맞네요. 그죠? 강하게 올라갔고 내려왔고 재반등 시도. 이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변곡 구간이죠.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를 지켜내면 처지면 더 안 좋고요. 처졌다가 가면 그냥 뚫고 가는 것보다 탄력 떨어질 거고 여기에서 바로 빵 양봉 세우면서 올라가면 5,9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 이후로는 장담 못해.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관심 저는 별로 갖지 마라 라고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자, 파리가 질문해 줬습니다. LG전자
더 싫어도 되나요? 어저께 싫어야지. 어저께. 자, 애플카 이슈 다시 나오면서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 LG이노텍의 윗골이 너무 많이 달았어요. 이런 별로예요. 여기 전고점. 와.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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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데 그 기준이 여러분들 참고로 하실만 한가요? 하실만 하지 않는가? 이 윗골이 이렇게 달고 있으면 가만 아까 쳐다봐라 그랬나요? 경희님 여기 어저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윗골이 달기 시작할 때 좌측에 딱 봤는데 전고점이 딱 위치하죠. 그러면 여기서 일부 매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처질 때 처진 강도에 따라 매도 많이 강도에 따라서 같이 하고요. 적당히 조정받고 재반등할 때 던져버렸던 거 다시 사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명확한 기준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LG전자 무너지던 거 그냥 한 방에 뛰어오릅니다.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중에는 뭐가 가장 좋다 그랬다? 같이 시장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졌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빌빌빌 되고 있는데 LG전자 한방에 뛰어오릅니다. 여기 저항권 15만 5천권만 한방 빵 더 치고 올라간다면 베리 굿. 추가를 하려면 어저께 했어야 된다. 241 지지권에서 이슈 나오면서 반등하니까 어저께 추가했어도 추가해야 되고 지금 추가하기에는 부담돼. 그죠? 그러나 조금 시장 상황을 현재 괜찮게 본다면 시장이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러니까 확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주저주저하잖아요. 닥터K답지 않게 주저주저하잖아요. 왜? 장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참고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자, 시장이 빵 치고 올라간다. 추가해버려요. 그냥 조금 더. 단가 인근이죠. 요 발이 저번에 여기에서 추천했을 때 끊고 나와야 되는데 못 끊고 들고 있다. 1번. 못 끊고 들고 있다. 1번. 그렇다면, 그죠? 시장 치고 올라가죠. 그냥 추가 가능.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랐는데, 물론 저항입니다. 저항. 그죠? 여기를 빵 뚫고 올라가죠. 그럼 추가해버려요. 조금 더. 그죠? 근데 밑으로 세게 밀리죠. 추가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와, 이상하네. 내려오면 더 싸니까 더 추가하는 게 더 좋지 않아? No. 여기 내려오면요. 여기 저항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끌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 상황 보고 나중에 추가할지는 좀 더 지켜보고 이야기. 오히려 빵 치고 가죠. 그때 그냥 추가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 강력한 저항을 10% 오르면서 또 추가로 오른다는 건 단기 모멘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언제처럼? 이전처럼. 이런, 그죠? 애플카 이슈 이런 있을 때처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오히려 돌파하는 거 보고는 추가 가능하다. 자, 조건 두 개예요. 시장이 추가로 강하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 샷 해버려. 그거는 전고점 간다는 소리거든요. 시장이 뚫고 간다는 건 전고점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LG전자, 그죠? 이슈 지금 들어왔는데 뭐 밑으로 꼬꾸라질 일 별로 없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이노텍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윗골이 막 달고 하면 안 좋아요. 그죠? 어저께는 LG 디스플레이까지도 반등 나오면서 LG 그룹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종목 상담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종목 있으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다음 주 전략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레키로나 이슈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돌파 시도 이후에 여기 한 번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 밀리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치고 가버리는 시도가 나오면 더 베리굿인데 일단 밑으로 좀 처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대신에 20일
구간, 121 구간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저번 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28만 원권, 27만 8천 원권만 지지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그죠? 마지노선 여기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가면 더 깨고 내려갈수록 안 좋아요. 근데 셀트리온 삼행제의 주가 흐름은 닥터K가 수년간 지켜와 본 결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홀딩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끝난 것처럼 팍 죽이다가도 들어올리고요. 그죠? 잘 갈 것처럼 만들어 놓다가도 밀어버리고 하는 게 다 반사입니다. 이런 부분 보면요. 팍 죽이고, 그 다음에 푹 올라가고, 올라갔냐? 푹 죽이고, 정신 못 차리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만큼 공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 그죠? 많이 관심 있어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안 보내주는 종목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실 텐데, 자, 수급. 오늘 강의 중에, 앞전 강의에 수급도 있었지 않습니까? 수급. 비교적 양호합니다. 셀트리온 이전 상황보다 보면요 수급이 비교적 양호해요. 그죠? 기관 외국인 관심이 좀 있고요. 왜? 자,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요 레키로나 지금 해외 뭐 긴급 승인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임상 소식, 양호한 소식들 조금씩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뭐 유럽이라든지 또 다른 호주에서도 지금 긴급 승인 떨어졌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도 긴급 승인 하겠다 이래 버리면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도 슬슬슬슬 매수 좀 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뭐 추세를 돌려내는 시도가 이제 나오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수급을 보니까 어떻게 된다? 수급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기관 외국인 올라가고 있죠. 그럼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밑으로 크게 밀리면 좋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 크게 밀리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갔다 이렇게 가볍게 밀리니까 추가 상승이 좀 더 양호한 거거든요.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27만 8천 원권 반드시 좀 사수해야 된다. 자, 셀틴 헬스케어도 매수 의견 다시 드린 이후에 사자마자 2.몇% 올라가서 2.4% 올라가서 좋다 그랬는데요. 며칠 동안 처집니다. 자, 기관이 좀 던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또 세트리온 헬스케어도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제법 있는 바 제약바이오가 좀 퐁당퐁당 그려요. 그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 강의가 가고 눌려주고 다시 재반등하는 구간에서 SK케미칼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고 양호한 흐름을 가고 있고요. 자, 가만 들고 있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저 매수 의견 던져먹고 이날 던졌어요. 정확하게 이날 던지고 다시 매수 들어가거든요. 한번 챙겨 먹고 또 들어왔어. 왜?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그죠? 여기 상단 노려보면 가만 들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중장기 투자였으면 그냥 올라간 거 하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다 토해낸 상황인데 챙겨 먹고 지지권에서 사놓고 반복 또 올라와서 튕겨 내려오면 또 그죠? 챙기고 아마 여기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지지저항에서 매수매도 반복할 줄 안다면 훨씬 나은 트레이딩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는 또 ST팜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반면에 셀트리온 삼행제는 좀 죽여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업종 내 순환매 양상이니까 셀트리온 쪽으로도 이제 아까 강하게 갔던 애들이 조금 조정받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며칠 조정받았던 셀트리온 삼행제가 다음 주엔 또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강하게 갔어. 그리고 이후 상황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매수하지 마라. 왜? 이격이 크니까 내려올 가능성 제법 있으니까 추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보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작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죠? 셀트리온은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사고 팔고 아까 자 잘 봐요.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케미칼과 다른 게 있나요? 올라타니까 여기서 딱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30만 7천원의 매도 의견 이후에 30만 7천원 그죠? 좀 있다가 그죠? 여기 처음 매수 의견 드렸는데 사자마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240일 한 번에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끼워 맞추기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타면 또 매수.
올라탔다 밀리면 또 조금 차익 실현 내지는, 그죠? 여기 깨지는 순간은 차익 실현해야죠. 그죠? 그리고 아, 20일 인근이라든지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번엔 좋지 않습니다. 그죠? 왜? 자꾸 왔다 갔다 너무 세게 한다는 거는요. 아, 매수세가 좀 약세라는 뜻이니까 여기까지 강하게 밀리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밀리는 것까지 인정. 두 번 올라탔으면 여기 20일 정도는 지켜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고 팔고 잘했다면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겁니다. 자, 셀트는 제가 강하게 먼저 갖고 사지 마. 저 좀 받았어요. 20일 인근이니까 슬쩍 사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월요일로 반등 딱 해내면 양호해지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쳐지면 여기 매수 가능. 그렇게 매수 매도 또 했던 게 뭐다? YG 플러스 매수 이후에 24% 수익. 매수 이후에 그 이전부터 관심있게 봐라 얘기 많이 했고 사자마자 3일 만에 24% 수익 챙기고 나니까 빠져. 여기 매수 가능 이야기 분명히 했고, 자, 이 지지권에서 매수 매도 반복한다면 여기 전고점 뭐다? 저항. 전고점 뭐다? 저항. 이날 재반등할 걸 예상하고 그냥 매수 딱 해버립니다. 20일 지지권이니까 그 다음날 날라가. 퍼펙트. 또 팔아먹어. 또 사고 팔고. 그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저께는 매도만 했습니다. 왜? 강하게 밀리니까. 그죠? 이거 이번엔 못 지킬 가능성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안 해. 강하게 치고 갔으면, 어저께 차익 실현했거든요. 강하게 치고 갔으면 잘 가야 되는데 윗골이 너무 달면서 밀렸어. 그죠? 7% 상승하다가 마이너스로 꼬꾸라지면 좋은 거였습니까? 내일 반등 할 확률보단 처질 가능성 좀 더 높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YG 플러스 수익 현황까지도 인증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현황 한번 챙겨보시고요. YG 플러스 먹고 또 먹고. 자, 지지권에서 사고, 저항권에서 매도. 단타 4% 수익. 그죠? 시장 약세일 때는 펀트라도 된다. 시장 0.8% 빠질 때 들고 있는 거 던져버립니다. YG 플러스. 자, 2.6% 먹고 던지고 내려오니까 다시 사고 또 4% 먹고. 도합 몇 프로입니까? 6%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만 들고 있으면 못 먹었어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여기. 가만, 여기 샀으니까 올라간 거 가만 패스. 패스 했으면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근데 사고 팔고 하면 6% 넘게 단타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단타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SK 케미칼, 뭐 카카오, 이마트 등등등등. 그죠? 시장 빠질 때 인버스로 뭐 수익도 낸다. 그죠?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자, 닥터 K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닥터 K는 실전 투자 대회 입상자입니다. 해외 선물 실전 대회 입상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실전 경험과 이론 겸비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부침이 있을 때는요, 손실도 날 때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께 입 빨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죠? 큰 돈 벌어드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시장 경험 많은 닥터 K를 코치로 선임하시면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 시장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월등하게 낫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하니까요, 장중 내내 계속 보면서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얼마에 매수, 얼마에 매도, 손절라인 얼마, 그리고 끝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죠? 그렇게 해야 도의적인 책임 부분을 많이 떠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사, 팔아, 시그널 제시하니까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같이 방송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시고 자신의 종목과 대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할 만하다 하시면 여러분 팁으로 삼으세요.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